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강인한 체력을 만들어주는 구골목 호랑가시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호랑가시는 이제 10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성장이 아주 더디면서 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있으며 늦가을이나 겨울에 열매가 완전히 익으면 채취해서 매년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랑가시나무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희소가치가 매우 크고 제가 차로 만들어서 매년 즐겨 마시는 약나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골목이라는 이름은 나무줄기가 갯벼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호랑등글기나무 호랑이 발톱나무, 제주도에서는 더러가시낭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호랑가시나무는 뿌리란 뜻으로 잎에 뾰족한 가시가 뿔을 형상화한 것이고 잎모양이 고양이 발톱을 닮아서 중국에서는 묘화자나무 또는 늙은 호랑이의 발톱을 닮았다 하여 노호자라고 흔히들 부르기도 합니다. 호랑가시나무는 우리나라에 다섯 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육각골의 잎결과 끝에 붙은 날카로운 가시가 특징이지만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처럼 둥근 모양의 끝에만 뾰족한 종이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변이에 의한 탈각으로 규명하고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가 교잡하여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2월 영등날에 호랑가시나무를 꺾어 정어리 머리에 꿰어 처마 끝에 매달면 나쁜 잡귀가 물러간다는 풍속이 있었고 서양에서는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왔습니다. 호랑가시 잎에는 카페인과 사포닌, 탄닌 등이 많이 들어있고 나무와 열매에는 트리테르페노이드,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고미질 글루코사이드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잎과 열매를 주약재로 사용하고 잎은 약성이 평하고 감하며 거풍습, 양혈 얀뇨증, 그리고 강장의 효능이 뛰어나고 요술산통, 풍습비통, 결핵성해소 질타손상 등의 처방약으로 사용합니다. 열매는 약성이 양하고 고하며 자음과 강정, 활혈의 효능이 있고 신체거약과 양기부족, 강정제 흥분제, 근골동통 등의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먼저 호랑가시나무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진통제 작용을 해서 온갖 뼈질환의 명약으로 골절상과 골다공증, 류머티스 관절염, 그리고 요통과 동통마비 등의 신기한 효력을 발휘할 정도로 매우 놀라운 약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의학서적에 의하면 근육과 뼈마디가 쑤시는 병, 온몸이 노곤하고 피로를 쉽게 느끼는 증세 등의 효력이 대단하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호랑가시나무는 정력 강화제로 스테로이드 성분과 사포닌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장기간 복용하면 뼈와 근육을 튼튼하고 탄력있게 해주며 부실한 하체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남성의 성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식물성 호르몬제로 힘이 없고 몸이 많이 피곤할 때 먹으면 온 몸에 힘을 생기게 해서 성욕을 왕성하게 늘려주고 정력이 세지면서 강한 힘을 작용시켜 줍니다. 또한 옛부터 쇠약해진 정력을 다스리는데 천연강정제로 사용해 왔으며 보통은 신체가 많이 허약한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서 누구든지 생기는 음이증과 조루증을 치료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음이는 양기가 부족한 경우로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생산을 못하고 공급을 해주지 못해서 자주 생기는데 호랑가시는 이런 점을 치료하는 특효제로 큰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랑가시나무에는 커피에 함유된 식물성 카페인과 탄닌이 함유되어 있어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담력과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간의 손상을 예방하여 간병증의 위험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사실 카페인이 심장 건강에 많이 해롭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적당히 복용하면 심장을 오히려 강화하는데 더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자세히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의 위험은 18% 정도 낮아졌고 뇌졸중의 위험 역시 20%까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암과 대장암의 위험을 높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며 피부암에도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보통 가을에는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서 매일산에 오르는데 호랑가시를 먹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력이 강해져서 이처럼 밤늦게까지 산에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또한 호랑이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정도로 강인한 체력을 만들 수가 있어 남성 스태미너로는 그만인 듯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체력 강화제로 민물장어를 직접 잡아서 영양을 보충하거나 다른 약초도 필요하면 종종 먹기도 하지만 호랑가 시나무는 이 중에서 손꼽히는 원기 회복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 본초경소나 한방에서도 호랑가시는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심장의 수축력을 높여준다고 하고 잎을 달여 마시면 담화를 치료하는 데 특효가 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신장과 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혀를 길러주며 풍과 습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두통과 이명, 고혈압 강경화, 그리고 눈충혈과 결막염 등을 치료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호랑가시는 빨갛게 익은 열매와 잎, 그리고 줄기 등의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고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며 간과 신장 그리고 폐에 작용을 합니다. 보통은 호랑가시나무 잎을 채취해서 그늘에 잘 말린 후 7에서 10g 정도를 뜨거운 물에 잘 우려내고 수시로 마시면 됩니다. 열매를 약으로 쓸 때는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빨갛게 잘 익은 열매를 따서 소주에 담가 두었다가 5, 6개월 뒤부터 소주잔으로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되고 소주 도수는 30도 이상짜리로 담고야 약효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호랑가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몸이 차거나 체질에 잘 안 맞는 사람은 적당히 드셔야 하고 임산부는 사용을 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